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1월에 왔을 때 이 라오스의 물가를 알려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고 영상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라오스 물가도 한번 알아보고요. 많이들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서 만 원으로 라오스에서는 어떻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나, 아침에 환율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스 깁이 15만 6,700 몇 깁이 한국돈 만 원하고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몇백 동, 500동 단위까지밖에 없어서 300동 그냥 올려치기 해가지고 15만 7천 깁으로 오늘 하루 이것저것 밥도 먹고 음료도 사 먹고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만 원으로 뭘 먹을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물가는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광. 모룡이에요. 아, 일단은 아침 겸 점심이죠. 아점을 먹으면서 시작해야겠네요. 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왔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골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 여기 손님도 그래도 많고 여기 한번 가서 국수 종류 먹어보려고요. 가격 나쁘지 않네. 가격도 보통 국수들이 25,000 깁에서 한 3만 깁 정도 사이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도 웬만한 건 3만 깁 안으로 먹을 수 있고, 밥이나 뭐 계란 같은 거 하나 추가할 때는 만 깁이나 5천 깁 정도 더 추가하면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점이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쌀국수 하나 먹어야겠네요. 깔끔하게 소고기 쌀국수로 시작해야겠어요. 먹음직스러운 것도 되게 많은데 쌀국수 또 괜찮지. 국물이 포? 포빕? 빕? 예스. 소고기 쌀국수 3만 깁 지출. 아, 쌀국수 나왔고요. 먹음직스럽다. 제가 원래 쌀국수 되게 좋아해가지고, 라오스가 베트남에 또 붙어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그 쌀국수 자체가 베트남하고 국물이나 뭐 이런 게 매우 흡사해요. 이 면 자체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고, 라오스 비엔티안이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있던 팍세에도 베트남 분이 하시는 베트남식으로 된 그런 쌀국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베트남식 쌀국수가 조금 더 담백하고, 저는 조금 더 쌀국수는 베트남 쪽이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국물부터 여기도 담백하니 깔끔하고 막 이상한 자극적인 맛 그런 게 없어요. 고기도 오랫동안 잘 끓여져서 방금 먹은 고기는 조금 퍽퍽한 고기고, 이런 거 말 잘해줘야 돼.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은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되게 부들부들한 살도 많이 붙어 있고, 이 맛이 이 맛. 도가니도 조금 붙어 있고, 비계도 붙어 있고, 노고기가 대만이지. 면이 되게 맛있는데 탄력은 조금 떨어진다. 되게 쫄깃쫄깃한 그런 쌀국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국물하고 면이 얇아서 국물하고 어우러지는 그 맛이 일품이네요. 거기에 이 고기까지. 살살 녹아, 살살 녹아. 거의 마지막.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그리요. 계산하러 가보죠. 답지마, 서디. 서디. 3만. 땡큐, 곱잘.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겠죠. 다음으로 갈 곳은 커피숍 한번 갈 건데, 아, 원래 식당 근처에 있는 개인 커피숍 그런 데나 아니면은 길에서 마시는 푸드트럭 같은 거에서 만드는 커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사 먹어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아실 만한 그래도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마존 가려고 조금 걸어왔습니다. 그 조금 걸었다고 또 땀나는 거 봐. 그래서 여기 여행자월이 완전 끝쪽에 있는 아마존 왔고요. 제가 1월에 왔을 때는 22,000 끼베 먹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헬로 이거 아메리카노 아이스 How much? 1원 32,000 32,000끼 되겠네요. 그러면 102,000끼 중 7만끼 받으면 되죠. 오, 예전보다 만끼 더 올랐어요. 거의 한 50% 정도 커피값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땡큐.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유심 가격이에요. 라오스에는 이 라오텔레콤이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이 유니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 그러는데 요 라오텔레콤 가격이 2024년 3월부로 유심 가격이 6만 깁으로 올랐어요. 그전에는 만 깁이었거든요 그 6만 깁으로 오르고 패키지 가격들도 조금씩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새로 만들면서 받은 이 인터넷 요금 가입표입니다. 통신사 가서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6만 깁으로 올랐으니까 이거 갑자기 나한테 5만 깁 눈탱이 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부터 오른 거니까요. 데이터 가입하는 요금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신사 가면은 이 가격 내고선 가입하시면 돼요. 역시 더울 때 에어컨 바람 쐬고 더위 피하고 하기에는 아마존 같은 이런 커피숍이 더할 나위 없이 제격인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잘 마셨고요.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또 다른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물가 한번 알아보러 돌아다녀 보자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62,000 깁 사용해서 95,000 깁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간단한 군것질 거리 있으면 또 이것저것 또 한번 먹어보자고요. 와, 그리고 가다가 빵 파는 데가 있네요. 빵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출출하니까 빵 한번 알아보죠. 빵은 보통 이런 피자빵 아니면은 이런 초코빵 이런 것들 만끼 파네요. 대부분의 빵들이 한 만끼 정도. 그리고 이런 바게트 버터 바게트 이런 거 잘라놓은 거 한 15,000 끼. 이런 토스트는 구워서 이렇게 잼 발라주는 거는 한 25,000 끼 파나 보다. 이렇게 저기다가 구워주시나 봐요. 이 빵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좀 먹기 좋게 마늘 바게트 요거 두 개 들은 게 저는 만끼해서 요거 하나 계산해서 먹으면서 가야겠어요. 빵이 여기는 대부분 만끼 15,000 끼 이렇게 하네요. 뭐 this one? 아, it's okay. 이거 하나 만끼 만끼에 이렇게 해서 만끼 거실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이 빵은 뭐 언제나 옳지. 빵돌이 원래는 오늘도 좀 없어 보이지만 어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예상했던 버터 맛은 아니다. 예상했던 치즈 맛도 아니고요. 바슬린 줄 알았더니 이 야채 냄새가 살짝 올라오긴 하네요. 이거는 빵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빵돌이인 저로서도 요 뿌려져 있는 요게 맛이 오묘해. 만끼입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대부분의 빵집이 아마 저 정도 가격일 건데 솔직히 이거는 개인적으로 비추 이게 출출해서 먹으면서 빵 가격 정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빵 가격은 알려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빵은 실패입니다. 와, 요 예전에도 물가 알아보러 왔던 미니빅스인데 와, 이 빵 끝맛이 진짜 별로다. 음료 하나 탄산으로 하나 마셔줘서 입을 좀 헹궈줘야겠어요. 음료는 대체적으로 예전하고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 나왔자 한 500깁 정도? 좀 가져다니면서 마시기 편하게 세븐업 9,000 깁. 아우, 여기서는 보니까 이 330ml 13,500깁이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슈퍼 다니면서 발견한 게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이 요즘에 엄청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국보다 훨씬 잘 팔린다 그러는데 이 불닭볶음면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매워서 날뛰는 이 뼈아리 이걸로 해서 비슷한 라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 제대로 나온 이런 수입품들은 2,000원 가까이 한 1,800원? 900원 그 정도 하는 가격인데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인데도 우리나라 오리지널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나는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과자들은 태국 바로 옆 나라여서 과자 가격은 태국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세븐업 하나 계산하고 갈게요. This one 9,000기 갑자 이렇게 세븐업 한 병 사서 아 아까 급빵 어 충격이야. 뒤끝 맛이 좀 많이 남는다. 와 먹을 때보다 이 먹고 나서의 끝맛이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할 만 그런 찝찝한 그런 맛이랄까? 아우 탄산으로 좀 입을 헹궈내야지. 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살짝은 가셨다. 와 다행이다. 와 여기 현지 로컬 재래시장 통칸캄 시장 왔는데 2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와 벌써 다 닫았네요. 그 구글 지도상으로는 거의 오후 5시 정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아 진짜 아침 새벽 그때만 딱 하는 시장인가 봐요. 예전에 왔을 때 한 3시 4시 정도에 왔는데 닫았어서 오늘은 조금 더 서둘러서 이것저것 하고 일찍 왔는데 또 닫았네요. 이거 그전하고 같은 그림이 또 나와버렸네. 어 지나가다 보니까 계란이 조금 더 싸네. 52,000? 52,000이면은 한 3,5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이 그 계란 크기별로 가격이 다른가 봐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래시장들은 예전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없는데 관광객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행자 거리 쪽에서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가격 차이가 그 한 5개월 정도 전하고 살짝 변동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재래시장 쪽은 큰 금액 차이가 없고 프랜차이즈 가게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뭐 커피숍 아니면은 식당 아니면 여행자들이 좀 많이 가는 곳 그런 데들은 살짝씩 가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올랐다는 얘기죠. 여기가 현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인가 보다. 안녕. 나도 요거 하나 먹어볼까?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알로이 알로이 마이? 알로이. 알로이. 어떤 거? 어. 아주 맛있다는데 이거 뭐지 나도 이거. 는 하나? 네. 어. 네. 파우다이? 쌍판. 쌍판. 하나에 2,000개? 뭔가 오뎅 느낌? 갑자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맛있지 않겠어요? 오 안에 밥이 들어가 있네. 오 짭짤하다. 오 맛있는데요? 밥인데 약간 겉에 부침개 같은 튀김 그런 옷을 붙여놓은. 오 이거 어, 이거 맛있다. 하나 더 사가야겠다. 왜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네. 역시 학생들의 픽은 틀리지 않아. 그냥으로 하나 먹었으니까 약간 빨간색 돼 있는 것도 하나 사야겠다. 이거 하나. 이거. 갑자기. 맛있어서 빨간색은 무슨 맛인가 바로 하나 또 샀어요. 뭔지 좀 궁금하고 친구들이 맛있다 그래서 샀는데 이것도 괜찮다. 아까 전에 게 그냥 담백하고 짭짤한 그런 그 튀김옷이었다면은 요건 약간 그 우리나라 김치전처럼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이 섞여져 있는데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지? 아니 트랄라이 아이고 아니 팻 팻? 아 팻 팻 아닙니다 팻 알로이 알로이 셉 오 팻? 팻이래요 팻? 와 맛있다. 근데 웬만한 그 간식들보다 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몇 개 먹으면은
배도 찰 수 있고 맛도 나쁘지 않고 찹쌀밥 들어가 있는 부침가루 튀김 그런 거 한 개에 130원. 와 요거 나쁘지 않아. 요거 여행자 거리 같은 데 못 본 거 같은데 현재 학생들의 간식거리. 나쁘지 않아. 아 여기가 학교여서 학교 앞에 이렇게 학생들이 아까 전에처럼 그 간식 사 먹고 그랬던 거구나. 어 여기 고구마나 바나나도 이렇게 구워서 파는 거 있네요. 바나나도 하나 먹어볼까? 바나나 이거 이거 능한 이거 저거 뭐냐 파우다이? 성한 합한. 능한 능삼 이거 능한? 능. 두 개 5,000원인데 저는 굳이 두 개까지 필요 없어서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 하나에 3,000원이면 조금? 배불러서 지금 하나만 I don't know. 좀 빠져. 진짜 커. Thank you. 갑자기 안녕. 꼬맹이가 딱 갔는데 꼬맹이가 먹어보라고 막 옆에서 눈빛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에 3,000원이라더니 아줌마가 2,000원 해주셨네요. 좀 작은 걸로 사서 그런가? 바나나. 구운 바나나도 맛있다. 학교 앞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학생들이 먹는 이런 간식 파는 데여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가격대도 되게 저렴하고 달달하니 맛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네요. 학생들이 해맑어 학교 앞에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애들이 깨발랄하네. 깨발랄해. 아 이 로컬 이발소가 있네요. 아 머리 한번 깎고 싶은데 아 가격만 살짝 물어볼까요? 헬로 파우다이 커팅하면은 쌈 디? 아 남자 머리 자르는데 3만 킵밖에 안 되는데요? 커팅 까니? 이거 이렇게 커팅하고 이제 샴푸 노 아 여기서는 머리 깎는데 3만 킵이고 샴푸는 안 된대요. 여기 주인분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아 머리만 감을 수 있으면은 3만 킵이면 진짜 괜찮은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하면 여기 다 달라붙어서 2,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컵자이. 예전에 그래도 조금 제대로 된 미용실 샵 같은 데서 이렇게 밖에 붙어 있는 가격대로는 10만 킵 정도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6,500원 정도에 자를 수 있다고 붙어 있었는데 진짜 로컬에 제대로 된 이발소로 오니까 3만 킵이면은 한국 돈 2,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한국 돈 2,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머리를 깎을 수가 있네요. 와 이거는 사실 조금 놀랐다. 대신에 머리 감는 데가 없어서 그건 좀 아쉽네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여행자 거리에서 좀 로컬 지역으로 벗어나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러지 벗어난다면은 여행자 거리도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비싼 지역은 아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고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이렇게 라오스 여행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000원짜리 간식들에 3만원에 이발? 와 좋아요. 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희 숙소 앞을 지나가길래 들어가서 샤워하고 한 1시간 정도 쉬다 나왔네요. 와 그런데 웬걸 또 먹구름이 몰려와요. 이거 아 나 이거 참. 하지만 잠깐 쉬고 나와서 또 좋은 컨디션으로 저녁 먹을 타이밍을 또 잡아서 저녁 식사도 하고 우리 또 야시장 있잖아요. 이틀 동안 갔는데 못 만났던 미녀 상인 내가 기필코 만나고 만다. 그 미녀 상인 있는지도 한번 보고 현재 남은 금액 7만 킵으로 저녁 식사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한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믹시유 가서 콘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날이 더우니까 이런 것도 하나 먹어야죠. 이런 식으로 가격 형성되어 있고, 이런 복숭아 우롱차나 큰 복숭아 차라고 있거든요. 여기 피치 빅사이즈 이런 거에는 복숭아 알갱이 엄청 큰 거 들어가 있어요. 빨아먹으면 복숭아 막 올라옵니다. 요런 게 하나에 1300원 정도? 근데 저는 500 몇십 원짜리 8000킵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콘 하나 먹을게요. 아이스크림 바닐라 콘 그러면 8000킵. 땡큐 땡큐. 요 정도 사이즈 제법 길이는 있죠. 믹시유에 아이스크림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 8000킵. 먹을만해요. 먹을만해. 달달하지 맛있다. 비 왔다고 이틀 동안 미녀상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제발 나오기를 빌면서 같이 가보시죠. 여기 앞에 먹거리 야시장. 과일 이런 것들을 깎아놓은 거 15,000킵 정도로 구매할 수 있네요. 15,000킵이면은 저것도 1,000원 정도 하는 금액에 저렇게 과일 깎아놓은 거 살 수 있고요. 와, 왔다. 먹거리 야시장. 거의 저녁에는 저의 식당과도 같은 이 먹거리 야시장. 저녁마다 여기 와서 이것저것 두전부리로 사먹곤 한답니다. 이 집이 한국 사람 입맛에 좀 맞는 치킨 같은 거 하나에 만끼 한 600원 정도? 650원 정도에 저렴하게 치킨에 여러 가지 소스 발라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튀기고 있죠? 와, 그런데 또 이 불길하고 안 좋은 예감. 오늘도 비가 뚝뚝 떨어져서 그런지 미녀상인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 아, 이 치드부 이것도 유행인가 보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집도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아유, 없는 게 많네요. 이 자리인데 자기 간판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 라오스 컨텐츠 완전 똥망하려고 그러는지 팍스에서부터 비엔티안까지 제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지금. 아, 이 동남아 하면 또 이 저렴한 치킨이 좋잖아요. 와, 요거 야시장 옆에 있는 이 자체 패스트푸드점 같은데 가격 참 착하다. 치킨 한 조각에 작은 콜라 3만 킵, 작은 치킨버거에다가 콜라 하나 3만 킵. 안에 또 다른 세트도 있네요. 치킨 하나에 버거 하나에 콜라 해서 45,000킵. 이런 거 좋다 좋다. 헬로? 제가 탑 원? 원. 이렇게 해서 45,000킵 이렇게 나왔고요.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한 잔, 그리고 치킨 하나에 버거까지 해서 45,000킵. 이렇게 저녁밥까지 사니까 단번에 17,000킵으로 훅 줄었다. 17,000킵은 어떻게 써야 할지 지금 확 감이 왔어요. 일단 저녁 먹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제가 쓸 17,000킵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죠. 오, 나왔다. 이렇게 치킨, 오, 뜨거워. 잡다리 하나, 그리고 콜라 하나, 오, 버거도 제법 큰데요. 버거 하나, 이렇게 다 합쳐서 45,000킵. 프랜차이즈 치고 되게 저렴하다. 이렇게 맛있다 맛있다. 튀김피가 바삭하고 짭짤하고 약간 매콤한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느끼한 맛이 좀 덜하네. 느끼한 맛이 별로 없어요. 역시 치킨은 언제나 오라. 치킨이 정답이네.
껍데기가 예술이네. 껍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튀겼지, 맛있게? 오늘 하루 중에서 아까 그 만끽짜리 빵 한 거 빼고는 전부 다 성공적이네요. 햄버거도 살짝 기대되는 게요. 너무 옆으로 넓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두께가 얇은 게 아니어서 먹을 때도 식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구성에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만끽에 650원으로 잡았을 때 한국 돈으로 2920몇 원? 뭐 그 정도거든요. 와, 3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콜라에 햄버거에 치킨까지 한 조각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오, 좋은데요? 마지막 한 입. 너무 맛있다. 짱짱면 합격? 클리어. 아,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물가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수고한 저에게 남은 17,000갭으로 무엇을 하느냐. 두둥. 미니빅시 가서 하루의 마무리는 깔끔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 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맥주로 한번 약간 고급스럽게 흑맥주로 한번 먹으면서 시원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맥주 한 캔까지 해서 체크. 아, 나이스. 땡큐. 아무튼 오늘 이렇게 15만 7천 개보로 한국 돈 만 원으로 하루 살기 거의 또 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진짜 오늘 하루 살기 진짜 이렇게 해봤는데 딱 맞췄네. 딱 맞췄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만 원으로 하루 살기 성공적으로 딱 마쳤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흑맥주 한 캔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하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자 시청자 모르게 집에 가서 몰래 안주를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뜯는 걸로. 아, 바로 뜯어서. 아, 시원하게 한 캔 들이키면서 집에 가는 걸로 이렇게 끝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맥주 한 모금까지 완벽히 끝내고 기분 좋게 스스로 복귀합니다. 길다면 길었던 오늘 영상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신판으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라오스의 현재 물가 최신판으로 한번 해서 준비해 드렸고요. 만 원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만 원으로 라오스에서 하루 살기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나름 이것저것 하루 두 끼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음료 사이다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햄버거 세트도 먹고 중간에 뭐 빵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뭐 먹고 아무튼 한 게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돈 만 원으로 이렇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괜찮은 국밥 같은 거 하나만 먹으면 한 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라오스가 물가가 현지 분들에게는 많이 오른 느낌이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여기에서 외국인이 저한테는 저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물가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